요즘과 다르게 이전에는 어머니들이 참 많이 참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그러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화병이 나기도 하고 속도 많이 상하고 예, 그렇게 살았던 한국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나이 드신 어느 여자분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네 사람들이요. 내 말 좀 들으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되게 이렇게 맺힌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으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아 하고 부르듯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이 하늘은 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땅은 이 지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 만물의 모든 자들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시고 땅이여 귀를 여시고 들었고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절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5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남유다 1절에 보면 이 왕들이 있죠. 그런 왕들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많고 하나님을 떠나 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BC 722년경에 예,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즈음에 남유다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떠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까?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였을까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외적의 침략에 예, 내가 쌓아놓은 곳간의 음식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내가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뺏어가고 가져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럴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하고 황폐한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시오. 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죠?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양육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정성과 인자와 자비로, 사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양육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마워하기는 커녕 어떻게 됐다고요?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요.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과 이 한탄과 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3절에 보시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에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엔 어떤 모양의 사진이 있냐면은 도로 한복판에 개들이 한 서른 마리 넘는 그런 개들이 모여서 둥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대낮에 그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차가 다니는 자동차 도로에 개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지나가던 차들이 그 개들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 혼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경찰관이 그 개들의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개들을 둘러싼 그 원 안에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이 남자를 지키려고. 그러면 이 개들과 남자는 어떤 관계냐면은 이 남자는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집에서 혼자 사는 남자 성인 어른인데요. 이 서른 마리의 개들이 길가에 버려진 개들이었어요. 유기견이었어요. 그 개들을 다 집으로 데려다 가지고 먹여주고 키우는 거예요. 버려진 개들을 키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그렇게 술 먹는 버릇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낮에 술을 먹고 도로 한복판에 딱 누워버리니까 이 개들이 가서 위험을 알아차린 거죠. 이 도로는 뭐가 지나간다? 차가 지나간다. 그냥 두면 차에 치인다 해서 이 개들이 가서 둥그렇게 원을 지어가지고 이 주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죽을까 봐, 차에 치여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개도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혹시 차들이 지나가다가 개들 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명 내어놓고 이 주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어느 신문에 난 기사인데 한 강아지가 계속 한 골목 어귀에서 몇 달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멍멍 짖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 중에서 이렇게 하얀 자가용이 지나가면은 멍멍멍멍하고 계속 그 차를 쫓아간대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를 키우던 할머니가 그 하얀 자동차를 타고 동네를 떠났어요. 쓰러져서 병원 가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개는 그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죠. 아, 나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몇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오기를. 개도 강아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뭐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는 그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찢어지는 것 같고 배신감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하늘이여 땅이에요. 내 말 들으소서. 너희는 뭐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딸 시온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남유다는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범죄한 나라라고 합니다. 허물진 백성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죠? 행악의 종자. 이건 굉장히 극히 지극히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하나님의 아주 격한 감정이 나타난 단어예요. 너희는 뭐 같은 뭐 종자다. 아주 아주 나쁘고 아주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건 심한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자, 이들이 왜 이런 말 듣냐면은 누구를 버렸기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물러 멀리 가고 물러갔어요. 자, 우리는 그런 적 없는지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우리 뭐 하나님 우리 뭐 별로 보이는 거 없으니까 대충 해도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리고 살아도 뭐 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은 없는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에 더 마음이 가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때렸어요. 저기 보시면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니 매를 여태까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또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매를 맞은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곡식도 날아가고 모든 이렇게 한 것은 황폐하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칼에 사람이 죽고 얼마나 재해가 많습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너희들이 매를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매를 맞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뭘 거듭한다고요? 패역을 거듭하고 있는 너희들 어쩐다고요? 매 더 맞을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매를 더 맞을래? 자, 6절에 보시면은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뭐가 없다? 상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또 새로 맞은 흔적까지 있어요. 어디 맞아서 좀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좀 씻고 꿰매고 뭐 저기 치유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더 패역을 거듭하기 위해서 더 악한 길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 좀 들으소서. 너희들 나 좀 봐라. 내 말 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꼭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고 완전히 패역의 패역을 거듭하면서 악으로 악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맞아서 저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같은 일을 하는 너희들 매 좀 더 맞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리겠습니까?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미움은 때리지도 않아요. 발 아프니까.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도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박해서 돈 많이 따게 하겠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도박해서 돈 딸 수가 없고요. 패가망신하잖아요. 근데 그걸 도박에 빠지고 또 컴퓨터 게임에도 빠지고 이렇게 악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대 때려요. 자극을 줍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빠져 있으면 또 그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 때리는지 뭐 하는지 아주 두뇌 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인생이 황폐해질 대로 다 황폐해지고 돌아갈 수 없는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매를 맞도록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혹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지금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호령하시고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는 혹시 매를 버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자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몸이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폐역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하고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까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이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이시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관습인데 그렇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기름에 배불렀고 이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기서 사는 삶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면서 살면서 재물은 가져와서 그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제사는 지내요.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그런 속과 겉이 다른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은 13절의 둘째 줄에 보시면은 가증히 여긴다고 하죠. 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할 것 같대요. 정말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세상이 첫 번째고 재물이 첫 번째고 우상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뭐라고요? 토할 것 같다고 합니다. 토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살면서 참 많이 느끼잖아요. 특별히 뭐 부부간에 참 알콩달콩 지나다가 그 부부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뺏겨서 떠나면은 굉장히 분노해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서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감정은 변할 수도 있죠. 딴 사람 찾아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부는 서로의 마음이 나한테 향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게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두 번째로 두고 딴 여자 딴 남자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로 놔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 안 뭐 알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하면서 하나님은 적당히 주변에 두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고 생각나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진노하실지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안다. 어찌 너희들은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졌느냐 얘기하시면서 그 행위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시오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예.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건 기도하는 걸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없는 상태로 겉으로는 재물을 가져와서 믿는 척하면서 드리는 너희들의 이 예배를 나는 받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는다.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경험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듣는구나. 왜 그러죠? 그 이유를 지금 여기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본대요. 안 볼래? 안 들을래? 우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 없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매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를 짓는가 아닌가 깨달아져요. 자,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지난 일주간 산 삶이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를 묻혀서 그냥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 회개하면 피가 다 씻어져요. 없어요. 묻은 피가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 잘못, 나 이 정도면 잘했지. 나 제물 드렸잖아. 나 예배 드리잖아. 금식하잖아. 십일조 하잖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알지를 못한 채 아주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묻어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내 손에 피가 묻어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내 손에 묻은 피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기도하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묻은 피를 씻고 나와요. 피가 묻은 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내가 보지도 않을 것이요 듣지도 않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수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죄를 알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손에 묻은 피가 씻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이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을 씻으라. 손을 씻으라. 손의 피를 뭐라고요? 씻으라. 이거는 뭐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도, 자,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씻으려면은 그게 피가 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집중하는 자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가 죄인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죄라고 뭐라요? 인정해요. 어떤 사람 그래. 아, 그건 잘못했지. 아니,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어때 뭐? 인정 안 해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런 거 나도 그런데 그게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씻어야 되는데 이게 피인지 알아야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죄를 인정한 후에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은 깨끗해지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악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악을 버려야 되고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악에 치우쳐 있는지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이여 땅이여. 이 백성 좀 보시오. 이들을 좀 들으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도 그리하지 않는데 주인을 몰라보고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앙하는 척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 저들을 보는 것이 토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너희들이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나한테 기도해도 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씻으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세상에 빠져갈 때도 있거든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쫓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늘 짓는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것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우리는 이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